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응단의 임순관입니다. 1월 14일 목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의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1월 14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171명이 증가한 총 17,605명입니다. 도내 25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국내 발생이 162명이고 해외 유입 관련은 9명이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는 42명으로 24.6%를 차지합니다. 진단 시 감염 경로를 알수 없었던 확진자는 26.3%인 45명입니다. 요양병원, 노인 요양시설 등 취약기관 관련 확진자는 6.4%인 11명이었습니다. 도내 주요 확진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소재 특수학교 관련 확진 상황입니다. 지난 1월 4일 특수학교 돌봄 교사와 일가족 3명이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13일까지 8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14일 0시 기준 확진자 수는 교사 1명, 학생 3명, 확진자의 가족 7명 등총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최초 확진자가 확인된 이후 학생과 교직원 등 35명에 대해선 전수검사가 실시되었고, 양성 3명, 음성 32명이 확인된 상태입니다. 현재 접촉자들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리시 소재 주간보호센터 관련 확진 상황입니다. 지난 12월 30일 고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제 검사에서 시설 이용자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관련 접촉자들을 자가격리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 기간 동안 13일까지 총 7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14일 0시 기준 확진자는 10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확진자들의 구성은 주간보호센터 이용자 6명, 센터 직원 2명, 그리고 확진자의 가족 2명입니다. 현재 주간보호센터 입소자 직원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 자가격리 조치를 하였고, 시설 내 소독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병상 운영 및 홈케어 시스템 현황입니다. 1월 14일 0시 기준 일반과 중증 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1,042개입니다. 현재 병상 가동률은 74.5%인 776병상입니다. 이중 중증 환자 치료 병상 90개 중에서 58개를 사용 중이며 가동률은 64.4%입니다. 경기도 제3호부터 제11호 등 8개의 일반생활치료센터와 제1호 특별생활치료센터에는 1월 13일 18시 기준 1,301명이 입소해 있고 45.4%의 가동률을 보이며 잔여 수용 가능 인원은 1,562명입니다. 제1호 특별생활치료센터에는 41명이 입소해 잔여 수용 가능 인원이 25명입니다. 1월 13일 22시 기준 경기도 홈케어 시스템 운영단의 가정 대기자 모니터링 누계 인원은 전일 대비 99명 증가한 총 9,290명입니다. 지금까지 병원으로 후송 조치한 인원은 총 599명이고 전일 대비 15명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통해 집단 면역이 확보될 때까지 우리의 방역 역량을 최대한 모아야 합니다. 대규모 백신 접종을 통해 인구 집단의 다수가 면역력을 획득할 때 코로나19 유행의 안정적인 통제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정부는 2월에 백신 접종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발표하였고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백신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초기에는 우선 접종 대상자 그룹에 속하는 접종자 개인이나 기관에서 효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즉, 사회의 고위험 부분에서의 안전이 좀더 확보되는 것이지, 전국적인 유행 조절 효과를 바로 누리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집단 면역 효과는 아마도 올해 하반기 언제쯤 얻게 될것 같습니다. 역시 어느 날짜에 갑자기 질적으로 변환되는 것은 아니고 접종률에 따라서 점진적인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때까지는 지금과 같은 방식을 기본으로 하여 대처해 가야만 합니다. 유행 상황 변화에 맞춰 사회적 거리두기의 범위와 강도를 조절해 가며 지혜롭게 대처해야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 부드럽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의료 자원을 더 많이 확충하고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일, 그리고 요양병원, 요양시설, 복지시설 같은 고위험 공간을 좀더 안전하게 보호해내는 일입니다. 2021년 상반기 경기도는 백신 접종 프로그램의 원활한 실행 준비와 더불어 의료자원 확충과 고위험시설 보호에 특별히 집중할 것입니다. 치료병상 여유가 다소 생겼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다음 파도를 대비하여 치료병상을 더 확보해내는 일입니다. 힘겨웠던 집단감염시설 방역 대응에서 한숨 돌리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고위험 공간을 더 안전하게 보호해내는 전략을 새로 세우고 실행하는 일일 것입니다. 가야 할 길이 아직 꽤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낼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과 같은 기본 일상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십시오. 가족과 이웃은 스스로 지킨다는 마음으로 인내심과 평정심을 계속 유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